안녕하세요. 힐링 베이비의 힐링 사주입니다. 오늘은 나는 건물주 될 수 있는 사주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건물주는 말 그대로 임대업을 하는 정도로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. 그러면 뭐가 잘 되어 있어야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요? 사주에서 돈이 많으면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요?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서 건물주 분들은 바로 이것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. 제가 어떤 분이 딱 왔는데 사주를 보니까 건물주 되시겠네요 그랬더니 이미 건물주이시라고 하더라고요. 그 정도로 제가 건물주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인성이 매우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. 인성이 매우 잘 되어 있으면 공부를 오래 하거나 박사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을 문서로 써서 이렇게 건물주가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. 거의 제가 보면 100% 건물 주시겠네요 하면 건물주이시거나 아니면 이미 건물주인 부모를 갖고 있어서 건물주가 될 예비 분들이신 경우들이 많았습니다. 나의 사주가 건물주가 될 사주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건물주가 될 사주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